어머 어머 둘이 공통점. 나연씨 진짜 이제 이거 유효기간이 좀 지난 것 같아가지고 이 사진이요? 그게 무슨 말이에요? 근데 이거 좀 저만 마음에 드는데? 이게 무슨 얘기예요? 제가 폰을 처음 샀을 때 제 배경화면을 이제 나연 씨가 본 셀카를 찍어서 바꿔줬었는데 그걸 설정을 하면 돈이 들어오는 부적 같은 거래요. 그래서 약간 유행처럼 저희 멤버들도 매니저들도 스태프분들까지 배경을 설정을 하는데 이제 제가 좀 오래 지나서 체인지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한번 부탁드렸습니다. 왜냐 효과가 별로 없어요. 그렇게 크게 득을 못 봐가지고 잠시만요. 득보신 분 인터뷰 좀 하실게요. 여기 득보신 분 있거든요. 이 사진을 배경화면에 하자마자 돈이 들어오셨죠? 그러고 1시간 2시간 안에 바로 돈이 있었어요. 있었어요. 네. 아, 심지어 한두 시간 만에 돈이 들어왔대요? 그러니까 본인이 만들어내는 거. 그래서 엄청 많아요. 지금 스타일팀은 다 제 사진이고 매니저분들도 지금 용진 오빠 몇 년째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런가 보다. 네. 그러면은 제가 오늘 헤매를 예쁘게 하고 새로 찍어드릴게요. 네. 원하시는 분? 원하시는 분? 아니, 누가 만들어준 이야기예요, 이게? 처음에는 이제 몰래 제가 사진을 찍고 잠금을 해놓으면 그 반응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몰래 장난을 쳐놨는데 이제 그걸 안 바꾸게 하려고 이걸 바꾸게 되면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돈 들어오는 이렇게 그냥 찝찝하게 장난을 쳤는데 실제로 한 시간 만에 돈이 들어오신. 총 몇 명이 그 정도? 셀 수 없어요. 지금 진짜 줄 서셔가지고. 그래서 아까도 막 스태프분들이 뭐 언제부터 돈 들어왔다 막 이러면서 얘기하니까 그게 소문이 점점 퍼지는 거지. 근데 몇 년 동안 같은 배경화면이신 스태프분들도 있고 뭐 정연이도 지금 계속 제. 어머나 진짜. 네. 그럼 만약에 괜찮으시면은 네. 제가 오늘 실제로 오늘 장이. 굉장히 안 좋은 장이어가지고 얼굴이 너무 어둡더라. 오늘 녹화 당일에 주식이 확 빠졌죠. 병재 네, 얼굴이 빠진 날이 시작해야겠네. 괜찮으시면 제가 한번 그걸 셀카 하나. 오 병재. 나연씨랑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. 어머 이거는 진짜. 어머 이렇게 많이 엄청 찍으시네요. 찍으시네요. 와 나도 찍을래. 고르시는구나. 배경화면으로 해서 네 이렇게. 어머 괜찮네. 너무 잘 나온 거 맞죠? 너무 잘 찍어줬다. 네 나쁘지 않아요. 나쁘지 않아요. 하기 편한 좋네 이거죠. 이따 줄 쓰겠는데요. 나연 방송 나가서 또 이거 대안으로 장사해야 되겠다. 아 네. 그렇죠. 나의 스텝을 좀 세서야겠네. 어머! 앞머리만 살짝 내렸는데 느낌 너무 다르다. 어머머머! 저도 우전에 봤던 그 거실에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숲속의 공주처럼 아주 진짜 이러고 그냥 길거리는 절대 못 걸을 것 같아. 싫은 진짜 민망해. 아, 지금 가는 길에 이걸 쭉. 아 이거를? 같이? 아 뭐 굳이. 어 벌레다. 아 안 되는데. 어떻게. 여기 벌레가 더 무서워. 저는 <저렴한데. 웃음> 매력 있다. 벌레 보면서 무서워해야겠다. 언니도 벌레 무서워하죠. 어우 예쁘게 꾸며놨네. 이 노래구나. 네 이거예요. 지금 나오고 있네. 좋은데? 나연 씨 솔로 데뷔곡은 어떤 곡이에요? 이제 제목은 팝이라고 하는 곡인데 발랄하고 통통 튀는 곡입니다. 어 노래 좋은데? 이무진 긴장해야겠는데. 긴장이 좀 되네요. 되게 집중해서 보고 있어 지금.